반가운 거는 호박잎. 아, 호박잎. 아, 호박잎 맛있어. 호박잎 맛있어. 그러니까 호박잎 쪄서 밥에다가 저거 된장에다가 아, 양념장 딱 넣어서. 엄청 크죠, 호박잎. 아, 진짜 커. 약간 선배님 얼굴 잘 보신 게 아니야? 개구리가. 맞아. 네. 우산 쓰고. 아, 귀여우시다. 귀여워. 껍질 안 벗기면 질기니까. 아, 저 손질을 저렇게 해주는구나. 저거 안 하면 질겨, 저게. 이거 어렸을 때 엄마랑 이거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엄마 생각나는 반찬. 맞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해먹었죠. 엄마 다듬을 때 옆에 앉아서 같이 도와주고. 무쳐 먹을 거니까, 무쳐 먹을 거니까. 아, 호박잎을 무쳐 먹어요? 어? 호박잎을 무쳐? 쌈이 아니라 무쳐서요? 오, 저렇게 진짜. 이렇게 한 줌 나와. 요만큼 나와, 요만큼. 자, 아까 이만큼이었는데 요만큼밖에 안 돼. 많이 줄어드네요. 많이 줄어들어요. 어떻게 무치시려나? 또 건강하게 무치시겠지? 된장 베이스로 가나 봐. 고추장 반 숟가락. 어, 고추장. 오, 고추장. 아. 다진 마늘, 멸치 액젓. 맛있겠다. 아, 저렇게 아, 끝이에요? 맛있겠다. 레시피가? 네. 와, 생각보다 쉬워요. 이제 깨를 좀 넣어야지. 들깨? 어, 뭐야? 아, 들기름을 좀 넣었으니까 들깨, 통들깨를 넣었어요. 아, 통들깨? 우와. 씹히는 맛이 좋으니까 뭔가 좀 톡톡 터지는 먹는 맛이 있으니까 팡팡팡팡 터지죠? 아, 맞아요. 손가락 이렇게 묻히면 오, 맛있겠다. 맛있지. 아, 맛있겠다. 지금 한식집 온 것 같아, 한식집. 밥이랑 먹어야겠어. 그래, 밥도둑, 역시, 밥도둑 역시 것 같아요. 밥도둑이야. 와, 어떻게 다른 밥 하나 야, 뭐 올리나 보다. 그냥 안 하셔. 그냥 백미가 아니야. 오늘은 뭐지? 저게 뭐지? 깻단을 수북히 넣고 깻잎밥을 만드는 거죠. 깻잎 아. 순을 넣는 거야, 순. 깻잎 순밥. 근데 깻잎밥은 처음 보는 거 같은데? 통들깨도 뽀록 넣어가지고. 야, 통들깨. 와. 무슨 맛일지 궁금하다. 그렇죠. 고소한 향이 나서. 어, 향이 진짜 좋겠다. 와! 아, 대박이다. 아, 저기다가 그 참기름 비벼가지고. 그렇지. 들기름. 아, 들기름. 네, 맞아요. 들기름. 고소한 향이 솔솔. 약간 곤드르밤 느낌도 곤드르밤 나고. 곤드르밤 느낌으로. 저처럼만 엄청... 먹어도 맛있겠다. 맞아요. 맛있어. 귀여우셔. 아, 씻을 때 우리 윤블리가 나오는 리액션도 있습니다. 귀여움이. 귀여운가? 속꼬리찜 만들겠어. 오, 속꼬리. 고기다. 아, 속꼬리. 몸보신 메뉴예요. 여름의 보양식. 꼬리찜. 드디어 고기가 나왔네요. 그렇죠. 네. 스케줄이 이제 많다 보니까 네. 보양식 챙겨야 돼요. 진짜 보양식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두가... 그래서 꼬리를 그리고
뭐야? 뭐지? 마늘인가 봐. 뭐지? 내가 만들어놓은 생강술 한번. 생강술? 쓰고 이렇게 남은 생강 다져서 얼려놓으면 마늘이랑 헷갈려가지고 썰어가지고 넣어두면 두고두고 생강술 돼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 저 청주도 잡내를 없애주는데 생강도 없애주니까. 그리고 소꼬리랑 생강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꼬리 곰탕 끓일 때도 생강 넣고 끓이면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네. 된장을 한 숟가락 넣고 훨씬 맛있지. 아직도 뿔뿔 있어. 아, 쏙쏙 빠지겠다. 쏙쏙 빠지겠어. 넌 내가 찜했어. 압력 소재다 하니까 또 금방 되잖아요. 또 여름에는 약간 매콤한 칼칼한 게 있어야 입맛도 나고 그러니까 한 번씩 이렇게. 아, 빨간 맛으로 갑니까? 네. 구운 고춧가루 하나, 고추장 하나. 간장, 매실청, 참치액. 다진 마늘. 이건 뭐야? 뭐지? 저건 뭐지? 내가 사랑하는 양파당. 오, 양파당! 그래, 그래, 양파당. 진짜 이게 완전 인기 폭발했어요. 오. 온라인 쪽에서 난리였죠. 양파당. 형은 다 직접 만들어서 넣어두신 거예요, 냉동실에. 오, 저번에. 내가 사랑하는 양파당. 나는 설탕 대신 양파당. 설탕 대신 양파당을 쓰는 게 진짜 대박. 양파당 라면은 훨씬. 와. 다 녹았다. 아, 이렇게 해서 슥슥. 옷을 다 입히는 거죠? 양념 묻혀가지고. 와. 야. 너무 맛있겠다. 오늘 손님 오세요, 손님. 와, 대박이다. 근데 촬영 끝나고 이게 진짜 힘들 텐데. 진짜 이렇게 부지런히 요리를. 아, 이렇게 그냥 위에 얹어. 와우. 오 마이 갓. 됐다. 어머, 뭐지? 아, 아까 샀던 거 그거다. 그 뭐, 뭐 샀대? 뭐 샀대? 머리띠? 머리띠? 궁채를 불려놨고. 궁채? 궁채? 이게 상추대거든요. 이거 식당에서 한번 먹어보셨을 것 같아. 네, 그... 많이 먹어봤어요. 네. 이거 식감 정말 좋죠. 어떻게 저런 것까지 요리에 활용을. 이렇게 찜에 넣으면 또 오돌오돌하면서 아주 맛있고 밋밋한 식감을 잡아주는. 아, 이게 통으로 들어가는구나. 모양까지 되는 게. 야, 이거 싹싹. 우리 엄마야. 다시마로 멸치를 싹 싸가지고 예쁘게 만들어봐야겠다. 우와, 다시마에 싼다. 국물을 먼저 내도 됐지만 안에다 지금 넣을 거니까. 대박. 와, 저거 진짜 신기하다. 저거 꺼내기도 편하지. 왜냐면 멸치가 다 날아다니면. 설마. 설마 끈으로 묶으시려고? 와. 선물 포장하듯이 이렇게 싹 하치고 내서 국물이 배어나올 수 있도록. 야. 육수 주머니 완성입니다. 다시마 팩 안 쓰면 환경에도 좋죠. 리스펙이에요, 리스펙. 대단하네요, 진짜. 다시마로. 저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다시마로 잠기게. 비벼 먹으면 되죠. 너무 맛있겠다. 냄새가 꼬리곰탕집
맛있는 냄새가. 이 다시마는 이제 국물을 다 우렸으니까. 아, 이거 빼는구나.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끓기 시작하면 다시마는 네. 빼기도 하는데. 그래서 육수 낼 때 항상 이렇게 확 끓기 시작하면 건져내잖아요. 네. 전화가 또 오셨어. 안 받을래. 손이 없어. 아, 쿨하십니다. 전화가 왔는데 지금 일단은 지금 요리 중이기 때문에. 네, 손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해야죠. 참 요리하시면서 정리를. 아, 그러니까. 네. 우리 아들이다. 아들. 아들 또. 아들 고장 많으니까. 많잖아요. 진짜 아들 전화 못 받다니. 진짜 아들 전화 못 받다니. 진 아들. 아, 동지야. 아, 동지야. 진짜 아들이에요. 아, 진짜 아들이야. 진 아들. 아드님 지금 대학생. 지금 대학생 아드님. 대학생도 요리를 대학생 지금 대학생. 우리 애들이 음식 저보다 더 잘해요. 엄마 지금 편스터랑 촬영 중이야. 어머. 오늘 뭐였어? 지금 소꼬리찜. 옛날에 생각나지 엄마 꼬리곰탕 엄청 맛있게 해준 거. 꼬리곰탕 엄청 맛있죠. 네. 엄청 맛있었던 거. 근데 오늘은 약간 매콤 이렇게 양념 넣은 찜을 하기로 했어. 맛있겠다. 아이고 맛있구만. 그니까. 엄마랑 진짜 친구 같다. 진짜 사이 좋으시다. 너 오면 해줄게. 네. 알았어요. 그럴게. 안녕. 네. 사랑해. 이게 말투대로 뭐 알아. 사이가 얼마나 좋아. 애정 표현 잘하시고. 그래, 이거 먹을 때 이렇게 돌려 먹잖아요. 와. 깻잎밥이 완성돼 있어요. 깻잎밥! 어떻게 집에서 혼자 요리를 해드시는데 이렇게. 한식 다이닝이에요, 한식 다이닝. 와. 와, 너무 맛있겠다. 저 또 뜯어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압력솥에 삶아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그리고 저기 저 쫄깃쫄깃한 저 콜라겐 느낌 있잖아요. 고개 여기 어금니 쫙쫙 붙으면 아유. 여름에 한번 먹어줘야 되는. 그래, 국채. 국채. 게다가 소리 들리시죠? 식감이 너무 좋겠다, 국채. 너무 맛있다. 아, 저 밥이 너무 궁금해요. 저 국물, 여러분, 저 국물 뼈에서 다 우러난 국물이에요. 진짜 귀한 국물이에요. 밥도둑. 저걸 혼자 이렇게 드시 되게 부럽네요. 야, 이거 완전 여름 보양식이다, 이거. 되게 힘드셨을 텐데, 저렇게 잘 드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끝나고 요리해서.